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강의 바벨탑과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 오늘은 바벨탑 또는 바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벨탑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바벨성이 맞습니다. 바벨이라는 도시 안에 탑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벨성이냐 바벨탑이냐.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바벨성 이야기가 말해주는 주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설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더큰 관심이 있죠. 그래서 내게 좋고 내게 이익이 되는 구절만 모아보게 됩니다. 때문에 저는 성경 내에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초점을 먼저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바벨 성이 의미하는 그 주제, 중심 주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 성에 관한 주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의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제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흩어짐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름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주제는 바벨성. 즉, 바벨성의 이름과 관련된 바벨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성에 관한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세 가지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전장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노아의 후손 70명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썼다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제 창세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 창세기 강의에서 몇번 설명해 드렸는데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세상으로 간다, 하나님을 떠나 간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에녹 성을 쌓고 살았죠. 바벨 성의 이야기도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으로 갑니다. 모세오경에서 동쪽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이 간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동쪽에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동쪽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동쪽에 있는 땅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동쪽이 의미하는 것과 성전의 문이 왜 동쪽에 있는지 그 배경까지 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동방으로 간다 라는 그 의미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으로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청이 건축 재료로 쓰였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타르라고 하는 이 역청은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 유입니다. 역청은 이전에도 한번 건축 재료로 쓰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된 재료인데 배를 만들 때 방수 재료로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성을 쌓을 때 왜 방수제가 필요했을까요? 4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흩어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의 방주 후에도 계속되는데 창세기 9장 1절에도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거역한 사람들은 동쪽으로 갔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또 그곳에서 혹시 모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서 방수 재료를 이용해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대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21절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11절에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13절에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계획대로 항상 악한 계획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다가 역청으로 성을 쌓은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살아남을 계획을 한 것이죠.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온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계획으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완벽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쪽의 신할 땅에서 성을 쌓는 이유가 또다시 나타났는데 사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성을 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벨성의 두 번째 주제 바로 이름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에서 이 바벨성 이야기는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족장들 아주 유명한 조상들의 그 이름 사이에 이 바벨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선 10장에는 70명의 온 세상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성 이야기가 끝이 나면 11절부터 샘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유명하게 되려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욕망은 계속됩니다. 유명해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서 바벨성을 쌓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져서 찬양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이제 창세기 11장이 말하는 세 번째 주제 바벨이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다 쌓은 성의 이름을 바로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바벨의 뜻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언어적 기법으로 쓰여 있는데 구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이 성의 이름은 바벨이고 거기에서 언어가 혼잡해졌다. 영어로는 월드플레이라고 하는데 수사학적 기법이 쓰였습니다. 바벨이라는 성이 혼잡, 혼돈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완벽한 계획이 혼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벨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세 가지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흩어짐, 두 번째는 이름, 그리고 세 번째 바벨이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는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내려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혼돈에 빠진 사람들 이세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의 주제는 한 가지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 했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 했고 스스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주제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일괄되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 애씁니다. 그러다 자신들의 도시 이름처럼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선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벨성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충만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충만한 축복을 주시기 원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스스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힘을 모으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두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대신 사람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했고 유명해지길 원했습니다. 앞장 10장과 11장 중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꽉차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끼어 있지만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혼돈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벨성을 쌓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언약을 세우고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언약을 믿지 않고 언약을 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돈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어가 혼란해져서 혼돈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은혜로 그들을 흩어 놓으신 것이죠. 오늘 바벨성 이야기는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이름을 내고, 내 자신을 위하여 성을 쌓고, 내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어린이들의 꿈이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꿈은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성을 쌓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도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먼 나의 현실만을 생각하는 너무나 슬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아 저도 많이 슬픕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 유림이 유명해지게 사람들 앞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내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말하겠습니까? 바벨 성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동쪽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신 것처럼 동쪽으로 가는 우리의 삶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벨성 사건이 있고 그 바벨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은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안정적인 성을 쌓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믿음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을 믿으라, 무작정 하나님을 따르라,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쌓고 있는 성, 바벨성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바벨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벨성에서 나타난 선하시고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간절히 주관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들에게 보내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